게임을 다운받아서 설치해 볼 수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래된 텔레비전이나 속도가 느려 답답한 스마트 TV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안드로이드 TV 제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끝판왕인 엔비디아의 실드 TV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성비의 제왕 샤오미 미스틱과 미박스 S입니다. 가격은 미스틱이 4-5만원 선, 밑박스는 6-7만원 선인데요. 가격차가 2-3만원 정도여서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우선 비교에 앞서 미스틱과 밑박스의 사용환경을 간략히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에겐 익숙한 안드로이드 OS와 비슷한 안드로이드 TV 운영체제를 사용해서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안드로이드 TV용으로 나온 앱들을 바로 설치가 가능해서 리모컨을 통해 누구나 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리모컨에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을 눌러 리모컨 상단에 마이크를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검색하거나 오늘의 날씨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크롬캐스트가 내장되어 있어서 리모컨뿐만 아니라 동일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스마트폰의 유튜브 앱에서 원하는 영상을 바로 재생하는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미러링해서 스마트폰의 화면을 거대한 TV 화면으로 즐겨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넷플릭스, 유튜브뿐만 아니라 국내 OTT 서비스인 웨이브, 티빙, 왓챠 등등 동영상 스트리밍과 관련한 앱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플레이스토어에 없는 앱이라 하더라도 APK 파일을 따로 다운받아 설치해볼 수는 있는데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혹시나 테스트해보고 싶은 앱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호환성 여부를 테스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다운받아서 설치해볼 수도 있는데요. 스팀 링크를 이용해서 스팀이 설치된 컴퓨터 화면을 미러링해서 보다 큰 화면으로 게임을 즐겨볼 수도 있습니다. 고전 에뮬 게임들도 무난하게 잘 돌아가는 편이고요. 블루투스 4.2 버전이 내장되어 있어서 키보드나 마우스 그리고 게임패드를 연결해서 조작이 가능하고 스피커를 연결해서 소리 출력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듀얼밴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지원해서 2.4GHz, 5GHz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미스틱과 밑박스에는 당연히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스틱은 밑박스에 비해서 조금 더 휴대성에 중점을 둔 제품인데요. 미스틱은 텔레비전에 있는 USB 단자에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연결해도 충분하게 전원 공급이 되고 또는 기본 제공되는 충전기나 별도의 스마트폰 충전기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HDMI 케이블 없이 바로 이 스틱을 HDMI 단자에 꽂으시면 되고요. 밑박스는 실드 TV에 비해서는 작긴 하지만 별도의 HDMI 케이블과 함께 전원 공급에 필요한 어댑터도 같이 휴대하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USB에 전원 공급만으로 작동이 가능한 미스틱에 비해서는 휴대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제품의 CPU와 GPU는 동일하게 성능 차이는 크게 없지만 밑박스는 2GB, 미스틱은 1GB 램을 채용해서 약간의 체급 차이를 두었고 실제로 사용 환경에서는 밑박스가 조금 더 버벅임 없이 쾌적한 환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스틱은 영상을 재생할 때나 조작을 할 때 버벅거리는 순간이 가끔씩 나타나기도 하고요. 확실히 가성비 제품인 만큼 끝판왕인 실드 TV의 부드러움과 쾌적함과는 대적할 순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두 제품에서 아쉬웠던 점은 기본 저장 공간이 8GB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밑박스는 USB 포트에 USB나 외장 하드를 연결해서 앱을 이동 설치하거나 파일을 저장해서 공간을 확장해 볼 수 있지만 반면 미스틱은 공간의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기에 만약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외에 에뮬 게임이나 동영상 등을 넣어서 즐기시고 싶다면 미스틱은 저장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패스! 두 제품에는 또 다른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지원하는 화질의 차이입니다. 미스틱은 최대 Full HD까지 지원하고 밑박스 S는 최대 4K UHD 화질까지 지원하는데요. 4K 텔레비전이 아니시라면 미스틱으로도 충분하고 또 여행이나 출장 시에 휴대하면서 간단히 사용하기엔 미스틱이 훨씬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애초에 4K 출력을 지원하느냐 아예 하지는 못하느냐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집안에서만 사용할 용도로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밑박스가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끔 휴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미스틱이 답일 듯 하고요. 미스틱의 경우에는 추후에 4K를 지원하는 제품이 출시된다고 예고는 되어 있지만 그 제품은 미스틱보다는 1-2만원 정도 더 비싸게 출시될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미스틱 4K와 밑박스의 가격이 비슷해지면 그때는 휴대성을 택하느냐 아니냐가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듯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밑박스에는 오디오 출력 단자가 있어서 블루투스 연결 외에 유선으로도 스피커로 소리 출력을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이 출력 단자는 광출력 오디오 케이블도 연결 가능하더라고요. 리모컨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차이점이 있으면 밑박스가 더 좋은 상황이었지만 리모컨의 경우에는 반대로 미 스틱 쪽이 더 좋았습니다. 모양이나 버튼이 매핑되어 있는 것은 완전히 동일한데 버튼의 눌림감은 나중에 출시된 미스틱의 리모컨이 훨씬 좋더라고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밑박스의 리모컨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크고 딱딱하게 눌린다면 미스틱은 딸깍 소리가 상대적으로 더 작고 부드럽게 눌리는 느낌입니다. 근데 리모컨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실드 TV의 리모컨으로는 적외선으로 TV의 볼륨을 조절하거나 TV 자체의 전원을 켜고 끄는 것이 가능했다면 미 스틱과 밑박스의 리모컨은 블루투스 연결 방식만 지원해서 TV 박스의 볼륨만 조절 가능하고 TV 자체의 볼륨을 조절하거나 TV 전원을 켜고 끌 수는 없었다는 점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CC 기능을 설정해서 켜시면 밑박스나 미스틱의 전원이 켜지게 되면 이를 인식해서 TV의 전원이 들어오고 나가게는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드 TV처럼 TV 자체의 볼륨을 조절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아쉽긴 하더라고요. 볼륨 조절 단계가 15단계밖에 없어서 섬세하게 소리를 조절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두 제품의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저장 공간이 8GB인 점은 아쉬운 점이지만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만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파이어 TV 스틱과 비교해 볼 때 정식으로 한글을 지원하고 플레이스토어가 내장되어 있어 앱 설치가 더 용이하다는 점 덕분에 이것저것 까다롭게 설치할 어려움 없이 간편하고 쉽게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드 TV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은 밑박스 또는 미 TV 스틱을 구매하는 데 있어 충분한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가격임에도 이 정도면 웬만한 기능은 다 작동한다고 생각하기에 안드로이드 TV 박스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귀찮으시겠지만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